김성규 양평군수가 2016년 새해를 맞아 땅, 산물, 사람이 건강한 도시 양평 건설을 위한 12개 읍면 방문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25일에는 육문면을 찾아 면민과의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읍면 방문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군정활동에 힘을 실어준 국민들의 성원에 대한 감사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한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는 예년과 달리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용문면을 방문한 김군수는 연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1시간여 동안 박기선 면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주민자치센터로 자리를 옮겨 주민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용문면 방문에는 박명수 군의회 의장, 이종식, 이종마 군의회 의원, 윤광신 도의원, 국장, 담당관 등 공무원과 이장단, 지역기관 단체장, 새마을 부녀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민 건의에 앞서 김성규 군수는 용문면의 주요 사업인 용문면 1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용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 직매장 등 설치 사업, 화전에서 옥형간 도로 확포장 공사, 마룡에서 광탄 인도 설치 공사, 용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공사, 용문면 다목적 정사 신축 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진 토크 콘서트에서 김성규 군수는 가로 라이시 인도 설치 공사를 요구한 황금숙 주민 건의 사항에 대해 2016년 본 예산 2억 3천만 원이 편성돼 사업 시행 예정이라고 답변하고 임영구 주민의 연수 1위 가로등 10개 신규 설치에 대해서는 가로등 수요 조사를 실시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조영아 주민 건의사항인 교통병원 응급실 설치 요구에 대해서는 교통병원은 재활치료 관련 목적성 병원으로 응급실을 설치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이 안으로 응급 헬기를 준비하기 위해 도와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밖에 주민 김윤수 씨는 신자밀리 마을 농구 상수도관 교체, 김한규 씨는 그라운드 골프장에 휴게실과 화장실 설치, 강대린 씨는 용문산 표고 장목반 방문 지도 편달, 조한업 씨는 지능지역 해제, 박봉식 씨는 오촌리 오수처리구역에 산반을 편입해달라고 건의했고, 서창석 주민은 농수로 설치, 최중현 씨는 흑천 하천 정비, 용순자 씨는 집 앞 도로 포장, 김선호 씨는 연수 1리 체육공원 체험마을과 연계 활용할 수 있는 화장실 샤워장 설치, 최윤식 씨는 영림조합 쓰레기장 CCTV 설치, 양승길 씨는 야간 쓰레기 소각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윤기용 씨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철폐, 조영자 씨는 덕촌 1위 벌터 상수도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또한 조광호 주민은 마룡 1위 쪽막골에 광역 상수도 연결, 이태호 씨는 마을 입구 다리에 인도 설치와 마을회관 마당 경사도 완화 공사, 조한복 주민은 다문 1위 리플리, 이상표 주민은 예술인 마을 상하수도 시설 설치, 백수인 주민은 다문 초등학교 뒤쪽 로타리 1원 마을 소방도로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이날 질의에 나선 주민은 모두 21명으로 점심시간을 넘기면서 심도 있는 대화와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성규 군수는 이번 읍면 방문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접수한 건의사항, 주민 불편사항 등 여론을 수렴해 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토크 콘서트에 앞서 퇴직이장 화전 1리 최중현, 화전 1리 황규준, 다문 5리 김영회, 다문 7리 윤봉길, 광탄 3리 양승길, 중원 1리 이원구, 새마을 지도자 마룡 1리 이덕종, 화전 1리 유호진, 화전 1리 홍석일,
다문오리 이정관, 김원일이 김동재, 조현리 천기선, 덕촌일이 이영철, 부녀 회장의 다문진리 황금숙 씨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있었으며, 이와 함께 화전 1위와 연수 1위, 막능리에 대한 우수마을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2016년 읍면 방문 일정은 지난 1월 10일에 양평읍을 시작으로 강산면, 옥천면, 단월면, 청운면, 강화면, 양서면, 서동면, 양동면, 지평면, 용문면을 방문했으며 오는 2월 4일 개군면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